오늘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주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다,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방황하는 이유는 무기력과 또 영적 문제 속에 힘들어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흑암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또 제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거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정말 내가 오늘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목사님께서 서시고 말씀을 선포되어질 것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의 역사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놓고 한번 합심으로 우리 목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하나님 우리가 충만하여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로서 정말 구원을 회복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여 영광을 받아주시며 오늘도 우리 안에 참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사 일곱 망대가 회복되며 일곱 여정을 가며 일곱 이정표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대답하여 주시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그리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리.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살지 않는 나의
세상에 필요한
같이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품목을 만든 찬양이는 주의 영이 함께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정죄에 빠져서 영원함이 없으네 예수 십자가의 공통이기도 그 나라를 엎드려 참된 평화 주의 영이 오늘도 성령의 역사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증거되리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사시는 목사님께 어력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